네, 반갑습니다. 최병호입니다. 본 과목은 디자인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과목입니다. 참 특이하지요? 자, 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걸까요? 거기에 본 과목의 가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잘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. 잘하는 부분도 더 잘하게 하는 부분에 쓰이고, 자,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못했던 것입니다. 즉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난제다,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. 그 난제도 이렇게 다시 두 개를 분류해 보면 또 다른 문제는 소셜 문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비즈니스 문제도 있을 겁니다. 자, 이런 난제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접근해 보면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. 이거 어려운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. 사례를 통해서 이게 끄집어내는 것이죠. 아, 이렇게 되면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결합을 하면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란 다시 무엇인가,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방법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사례 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놀라운 일이죠. 그래서 본 과목에서는 관련된 사례 연구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았던 정의도 한번 다시 한번 내려보고 최신의 트렌드도 좀 결합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걸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 답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통찰하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정리를 해보면 디자인, 인공지능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고민들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과목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만나는 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굉장히 대세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고 또 AI인데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다는 생각을 한 과목명이 있어서 한번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핸드폰을 봐도 디자인만 좋으면 사기도 하고 또 기능만 좋으면 사기도 하는데 이 두 개를 접목시킨다는 관점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도 AI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 꼭 이제 외형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처리 과정, 그리고 사고 과정 등도 다 포함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과목이었다고 생각됩니다.